네, 미국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과 금융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51%, S&P 지수는 1.84%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2.6%가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미국장이 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뭐 소폭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상당히 수급이 일단 어제 많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스라든지 마이클 코어스, 그다음에 그 케빈 크라인이라든지 코치, 그다음에 케이트 스프레이드 등 글로벌 그 브랜드 핸드백 ODM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8월 비상장 업체인 약진 통상을 인수하면서 의류 ODM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고요. 갭이라든지 월마트, 그리고 아메리칸 이글 아우터 등 의류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도 153억대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류와 핸드백이 동반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미국의 도매, 소매, 재고 레벨이 2019년 대비 여전히 약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리오프닝 흐름에 생산이라든지 선적 정상화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 같고요. 핸드백 부분은 인도네시아 보요랄리 공장 추가 증설 계획이 있는데 핸드백 주요 브랜드인 마이클 코르스나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등의 미국 1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JS 코퍼레이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약 9,800억에 OPM 6% 초반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매출이 플러스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OPM 마진 구조도 22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개선 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원화 약세의 수혜주로서 거론되는 것이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고, 주요 생산 기지인 베트남 등의 코로나 락다운 해제로 인한 생산 정상화의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작년 컨센서스 PBR 기준 1.4배 정도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PBR 1.1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동성 부족이 다소 약점이긴 하지만 피어 대비 규모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PBR 기준 뭐 1.8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모습이 볼수 있겠고요. 올해 컨센 대비해서는 PER 기준 밸류에이션은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의 목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저가 매수 기회가 충분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ODM 수혜가 예상되는 JS 코퍼레이션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87%대까지 급등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1%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미국 시장 금리도 코로나 이전 레벨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 세설 유추해 볼수 있겠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일 금융주가 또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인건비 상승이 35%나 올라오면서 다소 어닝 EPS가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 이제 이유로 들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 참여들 사이에서는 일부는 연준이 1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단행하거나 또는 3월 FOMC에서 50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소 공격적인 어떤 인상 관련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에 이제 예멘 반군의 UAE 석유시설 피습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가능성 등 지정학적 갈등에서 기인한 유가 강세도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결국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인상의 행보를 페드가 늦추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형 금융주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시즌에 대한 자신감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센티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시장의 긴축 충격을 대부분 최소화하려는 연준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1월에 25BP 금리 인상 또는
3월에 50bp 인상 등 이른 시일 내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현재까지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미국의 4분기 실적 시즌도 시장의 기대치를 다소 충족시켜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패닉성 매도 대응보다는 금리 급등세 진정 여부나 실적 시즌 결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급락 충격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업종 간 종목 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다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대형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관련된 메타버스 사업 강화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소식이 있어서 결국은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2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던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긍정적인 영향이 줄 것인지도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조정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